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북 생활어 사전.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 저는 그, 예. 맞다, 그 시기요. 네, 요런 예, 생활 사투리로 예, 개그 콘서트에서 네. 정말 큰 인기를 제가 얻었던 그 유명한 분과 방송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 예. 네, 영광인 줄 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는데요. 북한말 통역사로 여러분들께 북한말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남북 생활어 사전을 함께 하시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깜짝! 네. 첫 번째, 남한과 북한말이 야, 요런 것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북한말 이렇게 재밌어? 이러면서 두 번 놀라실 겁니다. 네, 그 두 번 네.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역사적인 현장에서 남북 정상이 그 첫 인사를 나눌 때 아, 네. 아직도 저는 여기가 뭔가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첫 인사에서 반갑습니다. 그거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아,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아니 누가 반갑습니다를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하죠? 반갑습니다. 아, 이럴 때는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쓰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근데 네는 틀렸어요. 아, 뭐 이렇게 계속 틀려요 저는. 이게 반갑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북한말을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네. 다 니다인데 이게 억양이 반갑습니다 이게 네로 들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네. 억양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꾸 네다 이러면 진짜 북한 분들이 들으시면 어 우리말 저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또 알았네요. 깜짝 놀랐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까치까치 설날을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비영이 세배하러 왔구나. 네 할아버지 와. 새해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보시오 뭐 이놈아 건강하게 오래 돌아다녀야지. 내가 얼마나 지금 돌아다닐 게 많은데 어디를 어디 앉아있냐. 너 참 새해 참 한다는 말이 참 그렇다 야 인마 너 참 저 인사한 거 인사한 거예요. 무슨 인사를 오래 앉아 있으라고 그래. 나 지금 하루 종일 앉아서 너 기다리는데 계속 앉아 있냐? 아 이런 인사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네. 지금 인사하신 거죠?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는 알겠어요. 우리도 새해를 복 많이 받아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오래오래 앉아 계세요는 좀 덕담이 아니라 악담 아니에요? 어 이게 덕담이죠. 이게요? 아픈 사람 중에 앉아서 아픈 사람 보셨어요? 대부분 아프면 다 눕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는 의미로 오래오래 앉아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또 네. 몰랐네. 이 자리에 오래오래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야 오래오래. 우리도 이 자리에 오래오래 앉아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첫 방송인데 네. 조금 이제 어떻게 좀. 혹 좀 잘 맞고 하려면 밥도 먹고 좀 친해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밥 한번 먹어요 나중에 그럼 언제 어디서 뭐 먹을 건지 지금 딱 정하죠 그냥 아 예? 아니 밥 한번 나중에 그냥 밥 한번 먹자 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한국 배고파요? 분들은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인사드린 건데 갑자기 아니 왜 밥 먹어요를 인사로 해요 진짜 얘기를 해야지 저 처음에 와가지고 밥 먹어요 술 한잔해요 이래놓고 연락을 안 해가지고 진짜 기다리다가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빨리 정하죠 아 누가 그렇게 막 술 먹자고요? 명세한테 아니, 아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약간 재훈 씨 같은 분. 네. 아 예.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아, 예. 다음에 봐. 아니면 전화할게. 이런 얘기 전화 안 하실 거잖아요. 아 내가 그러는데 내가. 아, 네. 맞아. 그냥 잘 가 깔끔하게 그쵸?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빈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는 예의상 그냥 던진 말인데 북한 말과 남한 말의 차이. 깜짝 놀랐죠? 네, 그 분단의 시간이 긴 만큼 남북 그 생활 언어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탈북민들이 이 남한에 와가지고 이 남한 용어에 익숙해지기까지 한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일상 언어들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일도 줄어들고 서로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북 생활어 사전 다음 시간도 네, 흥미진진한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단어들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가시면 안 되고 다음에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저희가 다음에 봐요! 존경없니 아니에요? 다음에 봐요! 구독 안 하겠니? 구독 안 하면 뭐 한다니? 구독하라! 근데 우리 밥 먹는 거죠 진짜?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여기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요? 네. 빈말이에요. 아 진짜? 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구독하시라!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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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